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마다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또 보이네요. 우리가 2019년 데뷔죠. 예, 올해가 2018년이니까. 예, 1년 동안 이제 영어 교육론을 저와 함께 진행할 건데, 제 이름은 유이태 팀의 박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분위기 좋아. 예, 박수부터 시작을 하고.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1, 2월, 3, 4월, 그게 이제 기본 강의인데, 우리 이제 강의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 아우, 여기 참 바람직해요. 남학생들이 앞에 앉아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3주 정도 강의를 진행해보면서 제가 조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4학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4학년들 네, 좀 있군요. 네,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혹시 3학년 있어요? 3학년 있어요. 어유, 우리 애기 나왔어요. 네, 예, 열심히 예,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작년에 기출 문제, 2017년 기출 문제 보셨어요? 봤어요. 안 보신 분들 있죠? 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 그죠? 우리가 이제, 다른 시험이 아니고, 티처 이그잼. 그죠? 예, 교사 시험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의 유형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요 과목들이 어떻게, 이제, 문항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문항수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만, 여러분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과목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영역별로 어떻게, 각 과목에 대해 그 포션이 이제 주어졌는가를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도 그 포션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좀 용이하게 접근이 되는 과목들이 있고 조금 어렵고 시간이 들이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 2, 3, 4를 지나면서 5, 6을 가면 이제 나올 겁니다. 내가 강점이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 이제 약점이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6월부터서는 그게 이제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전략을 갖다가 다시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 안에서 각각 영역별, 그죠?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 건지, 뭐 이러한 부분을 아셔야지만 전체적인 빅 픽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임용 공부를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겠어!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해요. 첫 3일은. 그지?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당일 주어진 내용들을 그저 지엽적으로만 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7, 8월 진행이 되면서 완전히 그저 실력차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시작은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아직은 풀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 좀 파악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집에 가시면 이제 키스에 가셔서 기출문제로 좀 다운받으셔서 또는 이제 저희 OT 자료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2017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8년 강의가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OT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그죠 2017년도 1차 컷을 보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컷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영역밖에 모르니까 제 영역은 교육론은 뭐 틀렸다는 학생이 없었어요. 예, 왔을 때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강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육론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쉬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었어요. 교육론 부분 안에서 프랙티컬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만 이제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쉽게 그죠. 예, 답안을 쓸 수 있었고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시험 유형이나 패턴들이 저희가 이제 뭐 11월 최종 정리라든가 뭐 모의고사나 문제 은행에서 이제 다뤘던 유형들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액티비티 1, 액티비티 2, 액티비티 3 해서 실제 수업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고르도록 하는 형태로 오히려 조금 교육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다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이제 쉬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일반 영어 문제 한 문항하고 그다음에 영어학 문제 한두 문항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이제 적은 수 학생을 뽑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이제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응시를 했던 거고 그런 학생들이 1차에서 그죠? 많은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이제 더더욱이나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작년에도 가장 들어야 될 강의를 몇 가지를 꼽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 6월은 초수일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게 좋고, 뭐 재수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정리를 할수 있으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7, 8월 같은 경우에 문제 은행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보다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월부터 4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로 이제 선택된 강의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아라 하면 그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강의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문제풀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기본에서의 출발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시험 중에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문제풀이만 와서 본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강의, 그죠? 예, 그 강의가 바로 1월부터 4월까지고 교육료는 그것도 1, 2월은 실제 교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가설이라든가 theoretical background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서에 해당되는 PLLT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에서는 TBP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listening, speaking, 그죠? 그다음에 이제 reading, writing 형태로 4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발음, 어휘, 문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3, 4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 포션은 1열 강의보단 3, 4월 강의보다 포커스가 맞춰서 포션은 그죠? 7, 80%는 3, 4월 강의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 20% 정도 또는 이제 30% 정도는 이제 1, 2월 강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1, 2월 강의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교실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이제 수업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라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포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차이가 주어지긴 하지만 1, 2월, 3, 4월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다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부러 개정을 안 했어요. 조금 개정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또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 제가 사실 이제 개정을 하기보다는 수업 중에 그죠? 그냥 제가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냥 개정을 이제 하지 않고 기존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이름이 뭐예요? 로그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알잖아. 보진 않아도 되지. 그죠? 빌드업. 무슨 얘기야? 점차적으로 그죠?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야? 1, 2월 강의를 토대로 3, 4월이 나가는 거예요. 1, 2, 3, 4월 강의를 토대로 해서 기출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짜리의 강의들을 12번을 듣는 거 필요가 없었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의 강좌가 다 다양해.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그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12번의 강의가 있지만 그냥 한 달짜리 강의가 12번 반복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서로 다른 강의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수준과 난리지를 토대로 해서 그죠? 12번의 그런 어떤 점층적인 그러한 지식의 견고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1년간의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1, 2월은 1, 2월답게 1, 2월을 기반으로 해서 3, 4월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1, 2월 강의와 3, 4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1, 2월에 진행되는 1월에 4주가 있고 2월에 4주가 있잖아요. 각 주에 해당되는 토픽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 토픽에 대한 접근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픽에 오늘도 보면은 뭡니까? 그죠?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과 이언어습득 모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두 강씩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첫 시간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진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만큼은 못 나가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집에 가셔서 그 토픽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실제 교실 수업에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여러 가지의 특징들, 변인들로 또 넘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적인 언어학습에 대한 방법들 같이 연계가 되어서 또 이제 두 번째 수업에 이제 해당되는 3, 4강에 대한 정리가 1, 2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대한 기본은 반드시 프리뷰와 리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프리뷰보다는 리뷰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뷰는 어떻게?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 15분 정도 그 챕터를 쭉 눈으로 한번 읽어와도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좀 준비가 좀 철저해야겠다. 꼼꼼하게 준비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프리뷰는 꼼꼼하게 준비하든 한번 쑥 눈으로 훑어보던 간에 반드시 한 번은 눈으로 보고 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그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리뷰만 한번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프리뷰를 토대해서 그날 수업에서 제가 이제 방점을 찍는 이제 키 컨셉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조금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생판 모르는 챕터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듣는 것보다 프리뷰를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이 프리뷰를 쭉 할 때 이 개념은 뭐지? 조금 헷갈린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타겟팅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공부는 본인의 목적성이 이제 부여되지 않고는 절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될 부분. 이거 내가 모르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알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알고 싶은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론 원리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Noticing the gap이에요. 그 차이를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 그것에서부터서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리뷰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걸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10분 하든 간에 일단 그 챕터에 대한 그죠? 인트로덕션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본인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궁금증이 여전히 있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는 그 토픽별로 진행된 강의 안에서 이제 80% 정도는 소화를 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뷰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를 채우고 혹시나 수업 중에 80%의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을 메이크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리뷰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한 토픽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다 하면 쭉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마인드 매핑 또는 세멘틱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선생님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지 각각의 언어학습의 관점에 따라서 그죠? Second language learning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지, 각각의 언어학습 관점에 대한 키 컨셉이 무엇인지, 학습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건데, 그 그림을 상기하면서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리뷰는 세만틱 매핑, 토픽에 대한 세만틱 매핑, 또는 마인드 매핑을 하는 건데, 이때는 책을 피고, no. 책을 덮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만 가지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그죠? 복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복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 Noticing the Gap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첫 번째 마인드 매핑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가 빠뜨렸는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색펜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족한 형태의 세반트 매핑에 대한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리뷰.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공부가 그 챕터에서 다 끝났어요. 그 주차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그럼 다시 덮고 마인드 매핑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서 그죠? 책을 열지 않고 복귀가 안 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인드 매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보단 그래도 많이 복귀를 했을 거 아니야? 부족한 부분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복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에 대한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주체성이 없으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는 개인마다 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 응?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1월부터 4월까지만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그냥 혼자 공부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인드 매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토픽을 진행을 했으면 두 번째 토픽도 그렇게 이제 리뷰가 진행되겠죠. 프리뷰와 리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갔을 때 또 하나 하는 것은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을 같이 연관지어서 이제 통합해서 마인드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홀 픽처, 실제 교실 수업에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어렴풋이라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려지고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논술형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엽적으로 공부해서는 논술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부분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세만틱 매핑이나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이 리뷰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리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토픽별로 키 카드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키 카드는 이제 기평의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요 개념들. 그죠? 그래서 행정주의 관점 안에서의 주요한 학습 원리에 대한 용어들, 뭐 이제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의 학습 원리에 대한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원리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키카드로 하는데, 키카드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단어장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키 컨셉 카드인 거야. 근데 중학교 때 했던 단어장 뭐야? 앞에 영어 단어 쓰고 뒤에 이제 그 뜻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카드는 그냥 개념에 대한 네이밍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eaningful learning 하면 meaningful learning만 딱 쓰는 거야. 그럼 그 뜻은 뭐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키카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부가 된 상태에서 키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키카드에 대해서 키카드에서 뜻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키카드만 보고 개념을 상기할 수,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뜻을 쓰게 되면은 돌려서 meaningful learning에 대한 뜻을 이렇게 읽어보잖아. 그치? 기존에 이제 새로운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의 배경식과 연결을 시켜서 보다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내재화를 기여하려고 한다. 뭐 이런 뜻들이 이제 딱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읽고 그냥 끝나. 그런데 그건 읽는 거예요. 실제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은 reproduce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미니플 러닝 딱 했는데 그 개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수업 활동에서 이런 미니플 러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거 다시 공부해야지. 책을 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탄탄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키카드 안에서 그런 네이밍만 적어서 자꾸 복기를 하고 상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카드는 언제 쓰느냐? 여러분이 이제 직강으로 들어오시면서 집에서 이제 오시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보도록 하거나, 그죠? 화장실 안에서 뭔가, 그죠? 일을 보실 때 열어서 보거나, 그죠? 뭐, 요렇게 이제 진행할 때 간단하게,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생각할
카드. 그리고 이 키 카드는 그 키 컨셉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키 컨셉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야지만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서술형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하시 기입형을 토대로 서술형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서술형에 대한 입문을 토대로 해서 논술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주춧돌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조금 힘들지만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보는 신용을.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합격자들도 늘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과정들을 충실히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육료는 딱 그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영어 교육료 강의 계획 자료가 좀 나갔는데 2018년도 임용 기출 영어 교육론 AB형 기출 문제 개괄적인 분석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없어? 네. 좋습니다. 예. 있죠? 네. 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 임용 기출 문제를 보면 타입이 평가용의 타입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입별로 시험에 있어서 가지게 된 시험 중에 전략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입형의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술형과 논술형은 교육론 부분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실 수업에 대한 상황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답안을 이제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패러그래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답안은 작성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답안은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서술형, 논술형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디서 차이가 나? 감점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한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의 키 컨셉을 확장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키 컨셉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수업적인 데이터와 관련된 키 프레이즈를 뽑아서 써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차피 채점은 그죠? 키워드와 키 프레이즈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주어진 답을 정답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학습 활동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습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뭐 또는 이제 주어진 수업 활동 안에서 필요한 형태의 활동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나 키프레이즈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입형에 대한 키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좀 더 길게 쓰면서 좀 더, 그죠? 텍스트의 속성을 가지고 코이런트와 코이전을 가진 이제 단락별 구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단락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랭귀지에 대한 속성들, 그쵸?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 그쵸? 예, 글과 글 간의 담화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들을 해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링기스틱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의 조직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랭귀지 문제가 아니야. 교육론의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교육론의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학습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적절한 형태의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적으로 던져주는 게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주어진 데이터에서 찾아서 suffer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details를 써 나가도록 하는 방식 안에서, 그죠? 이제 교육론에 대한 디렉션에 따라서 서술이 될 수도 있고, example를 달 수도 있고, evidence를 쓸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맷들도 같이 익혀야지만 논술형에서 감점 없이 그죠? 온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금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론은 이제 학생들도 시험을 봐도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랭귀지에 그렇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라이팅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높은 점수를 받아요. 논술형 안에서는요. 기본적인 포맷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법 상황은 딱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학생들 가르치는데 중학교 3학년 정도에 그러한 그 텍스 구성이라든가 그죠? 센텐스 구성에 대한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그 정도는 그죠? 예,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어학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예, 문법에 대한 영어학 수업을 잘 들으시고 형식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으면 되고 교육용 같은 경우에 뭐 부사절이나 관계사절 이거 좀 복잡하게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짤막짤막한 문장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이제 그 커넥팅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기본 내용들 하면서 또는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에서 논술형을 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는 기본 기입형과 서술형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론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입형과 서술형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 특히 3, 4월 강의에서는 요런 토픽으로 이렇게 논술형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업 상황은 뻔하고 그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 교실 수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현직 교사들이 꼭, 워크숍 트레이닝, 그죠? 예, 연수를 가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실에 대한, 지금 수업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술이 이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사실 9시월 문제풀이보다는 그러한 저의 제안을 귀담아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돼서 출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인 예가 저희가 2017년도 때 2016년의 기출을 토대로 해서 2017년 이제 대비에 OT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OT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논술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게 2018년 논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 교사 이제 슈퍼바이징을 하는 교사 헤드 티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선임 교사가 이제 수업에 대한 조언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수업 상황이 나올 것이고 어떠한 조언을 받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여기에서도 앞에다 실었는데 그대로 따다가 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논술형의 포맷으로 나왔어요. 예, 스트레치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라부스에 대한 부분들, 그죠? 핫토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찾고 그죠? 써보도록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논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경우를 보면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이런 빅픽처와 그림을 그리면 논술형에 대한 토픽들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반에는 바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교육론의 출제 영역들을 14년부터 쭉 제가 이제 항목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항목별만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 교육론은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서 17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살펴봐지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교실 수업 안에서의 평가의 중요성. 평가의 포션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경년에 한번 출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어떤 한 해는 두 문항 세 문항씩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가 교수 학습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7, 8월 넘어가서는 그래서 저희가 5, 6월에 해요.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는 기출을 볼 수가 없어. 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출제됐구나. 그렇다면 이런 토픽들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에 대한 기출을 끝나고 나서 7, 8월에서 뭘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많이 나온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priority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픽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7, 8월에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전략 베이스로 이제 전략 기반의 형태로 임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토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빌드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0세기 언학습에 대한 관점을 시작해서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교실 수업에서 언어 분석이 사용이 되었으며 그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을 때 학습자의 특징들은 어떻게 보여지며 그래서 그 학습자의 특징을 어떻게 이용해서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다양한 교수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1, 2월 강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 교실 수업으로 나가도록 하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형태의 기능 지도로 이제 접근해 나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 안에서 그죠? 기출문제 안에서는 이런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보다 실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런 통합수업 모형,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통합성 모형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건 반드시 올해 또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7, 8월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인 정리가 아니라 실제 중요도, 지금 교실 수업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토픽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실 수업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는 걸로 이제 통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 7, 8월에 대한 전략이 저마다 달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점점 develop 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그 안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행착오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득이 되도록, 그죠? 변화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유채 선생님 강의 굉장히 잘 하시고, 그죠? 예, 제가 봐도, 제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희 신랑이에요. 저는 지식탐구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한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모르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유희채 선생님이야. 진짜 박식하시거든요. 뭘 꺼내도 무슨 교수회의를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렇게 장시간 얘기하나? 예, 두 시간 동안 제가 뛰었습니다. 아예 제가 학부에서도 안 뛰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뛰었어요. 그죠? 예, 뭐 그런 부분들 되게 심취하시고 되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같은 연배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 선생님하고 로렌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그 학생 때 읽었던 책이라든가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들 그때 고민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들 이런 게 굉장히 좀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통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선생님의 그런 어떤 수업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육론도 제가 뭐 이제 숙대 같은 데서 선배에서 이제 코어테솔에 패널로 나와라라고 해도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 그런 어떤 교육론적인 식견이라든가 교실 수업 상황 물론 이제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절대 어디에서 논쟁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나름 자부는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생들 밑에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아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고요. 제 강의를 1년 내내 들어도 합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뭘까? 선생님은 사실상 강의에 대한 방향을 조정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대신 가서 시험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 어?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선택적 강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형태로 임용에 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1, 2월 강의가 시작돼서 이 자리에는 전부터 교사가 되고 싶은 분이 오셨겠지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왜 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교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에 대한 생각들은 한번 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학교 현장이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죠? 예,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축소 상황이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데 미완성된 인간 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 탓이에요? 어른 탓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어른들은 부모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그죠? 자아를 찾아갈 무렵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사예요. 그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은 분명히 잘못된 교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교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쵸? 지금 청년 실업이 엄청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래도 본질적인 뭔가를, 그쵸? 예?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정제돼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물리적이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충족감이 준다 하더라도, 내 정신의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육용 선생이 아니랄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강의 초반에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저희가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못해서 여러분이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싶고, 제 경험도 좀 들려드리고 싶고, 학교 현장도 실질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들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커리를 왜 대학에선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원이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너무나 응원할 일이죠. 그래서 뭐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걸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지금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가시게 된다면 학교 현장의 책임은 누구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그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삐뚤어지는 거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의 탓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죠? 교사의 길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좋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2019년도 대비 영어교육련 시험 대비 전략이라고 나와서 기입형은 어떻게, 서술형은 어떻게, 논술형은 어떻게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쵸? 기입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실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원리 및 개념 등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키텀이나 개념들을 토픽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키카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맵핑을 통해서 그 토픽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1, 2월에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서술형 문항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기입형을 토대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 교실 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출제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겠지만 기출문제에서 각 문항들은 전부 다 프랙티컬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교실에서 어휘지도를 한다라던가 교사의 이제 그 티칭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라던가 교실 수업 상황들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교실 수업에서 ongoing 진행되고 있는 수업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개념을 묻기도 하고 그 수업 상황 안에서 그런 어떤 수업에 대한 목적을 묻기도 하고 수업 상황 안에서의 문제점을 묻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라고 하는 유형들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입형을 이제 확장시켜서 하는데 기입형의 유형은 뭐냐면 교실에 프랙티컬 데이터를 좋아요, 줘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형태로 이제 자료를 주거나 또는 한 선생님의 교실 수업의 상황을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주거나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제 특정한 교육 개념이 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커멘츠에서 그 다음에 빈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입형이야. 서술형은 그 커멘츠에 대한 요약 부분이 답안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 활동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개념별로 쓰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서술화라고 하는 것 그게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논술형은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런 수업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약간의 오픈엔디드로 진행이 되는 경향도 논술형에서 보여지게 돼요. 요즘은 채점 때문에 오픈엔디드보다는 정해진 답안 안에서 찾도록 하는 형태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논술형은 개선된 부분들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도록, 솔루션을 요구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는 이제 교육론에 대한 참고 서적이 나와 있는데, 원서 제가 보기엔 16년, 17년, 18년 보니까 원서 필요 없어요. 원서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파악하고,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현재 교실 수업에서 혁신학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1차, 2차를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 시험 상황도 보면은 컷이 높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컷이 높은 상태에서, 물론 예년보다 이제 적은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컷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론에 대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문제 자체가 쉬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이 확실히 개념이라든가, 영어학도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런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1차에서 검증을 한 것이고, 실제 당락은 어디서 결정을 할 것인가? 2차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사실 2차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업 실현과 수업 지도안, 그죠? 네, 그 다음에 영어 인터뷰예요. 거기 안에서 실제 이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실제 보겠다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요. 사실 1차에서 0.5점 차이로 1차에 붙고 떨어졌어. 그게 무슨 실력 차이냐고. 그렇죠? 실력 차이가 하나도 아니에요. 5점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1차도 굉장히 많은 점수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거 실력 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혁신교육이라든가 이제 교육청에 이제 젊은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예, 교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보려고, 정체된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교육감 자체도 혁신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됨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처 이그잼에 대한 방향도 1차보다는 2차 포커스가 두는 거예요. 2차 수업 실현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기계적으로 주어진 디렉션에 대한 활동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사람인지, 교실에서의 수업, 나 우리 수업 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도 이건 다른 땐 얘기 못하고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상황에서 수업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수업. 그냥 트랜스미터,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한다면 내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냥 컴퓨터가 해도 되잖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해도 되잖아. 지식은 뭐,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굳이. 그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야.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주어진 토픽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는 거라고요. 소통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경기도 자기소개서에 4차 산업혁명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왔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빅데이터? 그저 컴퓨터로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잖아, 우리 머리가. 어떤 지식에 대한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야. 감성을 가지고 있는 emotion, 그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워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통과의례, 그러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 학생들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리스너로서의 역할하는 거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 양육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업 실현에서 나타나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평가하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도 있고요. 장학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일부 베테랑 선생님들이 앉아 계세요. 네?
나는 현장에서 3년 지나면, 그죠? 에, 뭐, 뻔하니까, 그죠? 그저 그런 교사로 그냥 전락해 있을 수 있더라도, 내가 누군가 새로운 신입교사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사에 대한 양심에서 좋은 교사를 뽑고 싶은 거야. 제대로 된 교사를 뽑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를 뽑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 실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난, 나 아니면 이 수업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고유의 그러한, 그, 퍼스널티를 보여주는 형태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수업 자체가. 토픽이 있으면 그 토픽이 디렉션이 쫙 있어. 뭐, 프레치션 보케블러리를 하라고 하고 그랬을 때, 그 프레치션 보케블러리 했을 때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들도 선생님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 그쵸? Good people around us. 라고 하는 것들. 그죠? 예?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2016년도 토픽인가요? 뭐. 어쨌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good people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우리 반에서 best student 또는 best friends를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들.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디렉션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왜 good people이 돼야 되는지, 왜 good person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선생님이 마지막 랩업에 좀 정리를 해주신다라던가, 또는 그런 good person이 될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클래스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다라던가. 디렉션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 하나, 둘 개씩 자신의 사고 안에서 학생들과의 교감을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이 토픽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사회인으로 될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그러한 그런 서포팅 되는 그러한 서브 타스크라든가 그런 어떤 어사이먼트들이 나와서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제시해주지 않는 선생님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렉션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렉션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활동들은 누구나 같이 똑같이 할수 있지만 그 디렉션을 실제 주어진 토픽으로 학생들과 어떻게 끌어나가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그 선생님의 마인드에서 출발하게 된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12월 한달 동안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수업 초반에도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교수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가? 나의 수업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나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죠? 나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교육청에서 당년도 이제 수업에 대한 그 교실 수업의 방향에 대한 포커스, 그죠? 혁신 학교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딸딸딸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지금 각각의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그죠?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지역을 희망하고 있는 그 교육청에 대한 동향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1, 2차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 단편적으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플립드 러닝이 나와요.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이죠. 러너 센터드 인스트럭션의 가장 구체화된 형태의 학습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이제 최종 정리 때 이제 러너 센터드 하면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교육론 어느 책자에도 그런 플립드 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 교실 수업 방향과 이제 혁신학교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형태의 수업 모델이 그런 플립드 러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에서의 티처 이그잼, 다른 나라에서의 교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교실 상황이라든가 방향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해야지만 이제 실수 없는 준비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에 대한 강의가 제가 이제 짬짬이 그러한 현재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1열 강의로 1강부터 16강이 있는데 두 강씩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희망이에요, 제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재 개발 및 교재 분석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서는 프랙티컬 티칭으로, 그죠? 예. 실제 교실 지도로, 이제, 리셉티브 스킬에서, 리스닝과 리딩, 그 다음에 프로덕티브 스킬에서,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케블러리라든가, 그라마라든가, 문법 지도 등등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평가에 이르기까지, 3, 4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영어 경론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책을 보시면 이제 실제 영어 경론에 대한 책이 첫 번째 빌드업 파트 1에 해당되는 게 Theoretical Background에서 첫째가 이제 언어습득 및 학습 유형, 그래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세 가지 관점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쳐졌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이건 이론적인 토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 언어습득 모형,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로 해서 실제 교실 수업에 있어서 이제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가 어떤 스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수업 모형들이 선천 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모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은 언어습득 및 학습 유형 중에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이언어습득 모형으로서 인터액션 하이퍼세스라든가 소셜 컬처럴 티어리 이번에 나왔죠. 출제 스캐폴딩 하이퍼세스 이러한 부분들이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이론적인 토대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보단 구성주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관점에 있어서의 수업 모형들 이런 것들이 출제의 빈도수가 높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의 토대를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0세기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과 모형을 토대로 해서 교실 수업을 했을 때 언어의 어떤 측면에 초점이 맞춰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언어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의 관점 안에서 진행되는 언어 분석 방법은 대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의 언어 분석 방법은 오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 분석 방법은 담화 분석이야. 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건지 각각의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과 언어분석 간의 관계는 어떠한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서 이해하고 전개를 시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과 언어분석 방법들 언어학습에 대한 모형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그럼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교실 수업을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이 이론적인 토대만 가지고 교실 수업을 쭉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적인 무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실제 클래스룸 컨텍스트, 교실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수업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는 Learner Variable이에요. 왜 어떤 학습자들은 성공적인 학습을 하고 어떤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결손을 보이는 건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한 학습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야?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자 변인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학습자 자체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지적 요인이나 이제 성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학습자 이외 요인으로 문화적인 요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자들이 보다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수업이 뭐냐면 strategy based instruction이에요. 전략 기반 수업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사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습자한테 필요한 러닝 스타일, 프리퍼런스라든가 또는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러한 부분들이 스트레스 베이스 인스트럭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변인과 스트레스 베이스 인스트럭션은 같이 진행해 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학습자 특성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소돌로지에 대한 부분이 6장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교재 개발 교재.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죠. 지금 현재 교실에 진행되는 것은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예요. 또는 타스크 베이스 인스트럭션이에요. 이런 수업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면은 이 수업 안에서 이제 텍스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선생님이 만든 그러한 리딩 머티리얼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기존의 커머셜 텍스북을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텍스북이라고 하는 거나 머티리얼이 우리 학생들한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는 우리 학생들한테 불필요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delete, 그죠? 예, 없애버리고 이제 엑기스적인 부분들만 수업을 나가야겠죠. 그게 뭡니까? 교재 분석이고, 그런 교재 분석에 기반이 있는 것이 실라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교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선택도 되어 있고요. 어떤 식의 접근법으로 수업을 나갈 것인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특성도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티칭과 러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 4월에 바로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부분들에 대한 기능 지도가 주어지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시험에 이런 컨텐츠가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지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전체적인 whole picture, big picture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며 내가 이 구성 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지금 how to teach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방향을 잡으라는 그 의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바로 들어갑니다. 1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언어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업은 제가 이제 칠판 위주로 설명 위주로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필기보다는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리뷰했을 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칠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컨트리뷰션 그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제 1위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 뭐 여기에서는 챕터가 언어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세기의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 자, 랭귀지 러닝이다라고 하는 거. 랭귀지 러닝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상 1장부터서 7장까지 나와 있으면 1장이 가장 어려워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악착같이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은 우리가 랭귀지 러닝이다 하면은 우리가 최초로 언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모국어죠, 모국어.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에요. 그죠? 제1언어 습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국어.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어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미권에 태어나면 영어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서 이제 학습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학습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이 언어에 대한 노출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언어 습득에 대한 토대가 그대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language acquisition을 토대로 해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진행이 되어서 바로 이제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을 때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가 바로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은 그냥 first language acquisition을 토대로 해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갔을 때 크게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의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Behaviorism.
아시면 크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두로 내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스타디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유 선생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스타디를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했어. 그럼 너는 비헤이버리즘을 공부해봐. 너는 커그니티비즘을 공부해봐. 너는 컨스트럭티비즘을 공부해봐. 그래서 스타디에 와서 각각 공부했던 내용들 얘기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비헤이버리즘부터서 컨스트럭티비즘까지 다 각자 공부해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공부가 되는 거야. 자기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거. 그래서 학과에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챕터를 맡아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챕터 외에는 자기가 아는 게 없어. 똑같이 공부를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그죠?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온 상태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비헤이버리즘부터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중간에 말하다 끊겼어?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럼 그 다음 사람 채워나가면서. 본인이 말하면서 직접 듣고 상대가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두라는 게 가장 좋아요. 자료로 남기지만, 자료를 남기면, 그래서 서머리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챕터별로 막 서머리를 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막 서머를 하면은 내용물이 나오잖아. 그지? 프로덕트가 있잖아. 안심이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니. 아우, 진짜 훌륭한데? 아, 정말 만족해. 그런데 그것은 노트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내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거나 프로덕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설명 못하면 바로 찾아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마. 흔적을 남겨도 매핑 정도로 간단하게 남기란 말이야. 그럼 매핑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내 머릿속에 담아 있어야 돼. 그래서 매핑을 보고 줄줄줄 내가 그 개념이라든가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지금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가 커그니티비즘.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 중에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에서 현재 커런트 어프로치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토대의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은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그 랭귀지 러닝만 이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예술 뭐 이런 부분들의 전부 다 구성주의에 대한 여파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랭귀지 러닝 측면 안에서 구성주의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비헤이버리즘과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디셔널 그 어프로치 측면 안에서 진행되는 이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커런트 어프로치에 대한 토대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비헤이버리즘과 커그니티비즘은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에 그게 트라디셔널 그 뷰로 살펴보여지는 건지, 구성주의 관점은 이러한 커그니티비즘과 비헤이버리즘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바로 커런트 어프로치와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되는 이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비헤이버리즘. 교육론은요, 네이밍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학습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적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언어학습에 대한 원리를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비헤이비어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주의죠.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커그니티브 스트럭처에, 그죠? 머릿속 안에서, 그죠? 언어학습에 대한 발전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성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만들어 나가는 걸까? 학습자가 만들어 나가는 거겠지. 왜? 학습을 누가 하는 건데? 학습자가 하잖아요.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이 배우는 내용들을 구성하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밍에 대한 뭐왜 이런 무조건 비헤이버리즘, 커그니티브, 컨스트럭티비즘이 세 가지 관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기계적인 학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야지만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학습 원리와 이제 교수 원리 뭐 이러한 부분들, 아,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과 같이 해서 이런 활동들이 교실에서 나오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비헤이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언어적 행동이야.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행동은 겉으로 observe, 관찰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produce, 그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여주는 언어 행동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학습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자극이나 노출이 되지 않고는 학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행동주의는 학생들의 언어적, 올바른 언어적 행동을 입혀나가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랭귀지 인풋이라고 하는 스티뮬러스. 언어적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언어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요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해하시겠어요? 엄마, 엄마. 퍼스트 랭귀지 어퀴션은 처음 아이가 배우는 말이 엄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이렇게 언어적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언어적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그 언어적 자극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야. 맨 처음에 엄마 잘 안 되지. 어미, 어머,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response. response를 하는데 어떻게? incorrect response는 주변에서 이제 듣고 있는 엄마가 언짢아서 뭐 답변 안 해줘요. 어미, 어머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엄마라고 했을 때, correct response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그래 맞았어 바로 그거야 그래 내가 엄마야 하면서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correct response에 대한 그 success, 학생들이 성공적인 형태의 response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positive response를 다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rrect response가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요. 아, 저 사람은 reinforcement, 강화. 저 사람은 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저 사람한테는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죠? correct response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 엄마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그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행동 중에 이러한 언어적 행위, 엄마라고 하는 언어적 행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맨 처음에 랭귀지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죠?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언어적 요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 요소에 대한 학습 원리가 뭐야?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죠.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이미테이션, 그 다음에 repetition을 토대로 해가지고 따라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correct respons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stimulus, response, reinforcement 과정 중에 진행되는 학습 원리는 뭐야? 어떻게 해서 language behavior가 만들어지는 거야?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과정 중에서 언어적 행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비헤이버리즘 과정 중에서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 관점으로 언어학습을 시켜나가겠다 하면 학습 방법이 뭐야?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imitation, repetition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mitation, repetit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반복 연습인 거죠. 무조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뭐야? drilling이지, drilling. 그쵸? drilling이에요. 단어를 반복하도록 하거나 구를 반복하도록 하는 pattern을 반복하도록 하는 건 pattern drill. 그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드릴링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교실 수업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학습 상황이다 라고 한다는 게 프랙티컬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의 티처톡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쵸? Repeat after me. 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This is a bank. This is a bank. 굉장히 repetition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뱅크 대신에 이제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할 경우에 뱅크 대신에 스쿨을 집어넣는 거예요. 스쿨, 선생님 큐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대로 모델 센텐스에다 그 큐만 입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This is a school. This is a schoo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post office 하면 모델 센텐스에 학생들은 또 This is a post office. This is a post office.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repetition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한 큐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 substitution drill이에요. 대체하는 거. 단어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drilling이 교실 수업에서 보여지는 거야. 그것은 바로 이언학습에 있어서의 행동주의 관점에 있어서의 교실 수업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계적인 연습, 반복적인 연습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behaviorism에 있어서.
imitation, repetition.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practice. 이게 바로 교실 활동에서 주요한 교수학습에 대한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그러한 그 액기스에 해당되는 활동이 pattern drill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가 20세기 교수법의 행정적인 관점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교수법이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하는 교수법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오디오 링구얼 구두와 청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특정 패턴에 대해서 모방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형태의 패턴 드릴링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에 대한 교실 그 지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문 굉장히 많아요. 이론적인 내용들 많은데 이게 항상 액기스야. 이게 우리는 how to teach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비헤브리즘에 대한 how to teach는 무엇이다?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다. 그래서 완벽한 언어 형태인 correct response를 제공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correct response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correct response에 대한 방법으로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 를 주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 이게 correct response가 아니고 아까처럼 어미 어머처럼 incorrect response가 있으면 다시 재차 imitation, repetition 시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correct response가 나왔을 때 그것만 언어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language behavior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reinforcement. That's great. 그렇죠?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뭐예요? 선생님이 this is bank, this is bank. 그래서 학생들이 correct repetition으로 정확하게 했어요. That's great. Beautiful. 이런 식의 선생님이 칭찬을 주시는 거죠. 그 자체가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 동기 역할을 주는 거죠.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저마다 완벽한 그런 correct response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행동주의의 관점이야. 좋아.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행동주의 관점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교수학습에 대한 원리, 패턴 드릴링,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이렇게 포맷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헤브리즘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책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헤브리즘 안에서, 그렇죠? 커그니티비즘으로 넘어갔어. 이 비헤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러닝 프로세스, 티칭 프로세스를 잘 설명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올 필요가 없어. 새로운 접근법은 그 이전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반작용 또는 비판을 토대로 해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근데 비헤브리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헤브리즘에 대한 학습에 대한 단계를 보면 뭐야? 랭귀지 스티뮬러스를 주는 거야. 그치? 랭귀지 스티뮬러스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주면 길게 따라할 수 있겠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끊어서 줘. 그래서 비헤브리즘과 이게 학습의 원리를 해당되는 형태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에서 출발을 했긴 했지만, 그치? 언어관은 뭘 가지고 있냐면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라고 하는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언어관.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언어관은 이론적으로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랭귀지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언어는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 discrete points.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 곧 whole language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겠어?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discrete points. 하나하나를. 그래서 word 레벨로 문법도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헤브리즘 안에서는 이런 structuralism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언어적 요소를 하나씩 bank, post office, school.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this is, pattern 하나씩.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language stimulus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죠? correct response로 나올 때까지 계속 imitation과 repetition과 practice 시키는 거야. 그리고 correct response 안에서만 reinforcement를 주는 거야. 강화를 시켜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language behavior는 항상 correct response만 produce 해야겠지. 강화받은 것만 프로듀스로 만드니까. 그래서 incorrect response는 강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language behavior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behaviorism의 입장이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안에서
아이들의 발화를 들어보니까 이런 발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I go to. 그죠? To the park. 공원에 갔다, 이런 얘기야. 이건 correct response야, incorrect response야? Incorrect response야. 이 발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 이 발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강화를 받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incorrect response인데 강화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stimulus, response, reinforcement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발화는 왜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go도는 왜 생기는 걸까? go도를 잘라봐. go와 ed를 잘라봐. 많이 봤던 거야. go는 base verb에 해당되는 거야. ed는 어떻게? 동사의 과거형에 붙이는 ed ending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형을,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었을 때, 그죠? 실제 랭귀지 시스템에서 보면은 동사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o는 went로 가야 되는 불규칙 형태의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칙 형태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incorrect response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동사를 써야 돼! 라고 해서 ED를 붙였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사고, cognitive가 작동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겉으로 드러나는 language behavior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고, 학습자 인지구조 안에 뭔가가 일어난다. 그죠? Something happens. 그죠? 뭔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인지구조 안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 때문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Cognitivism의 그런 어떤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돌아야 하는데, Cognitivism 이전에 이제 시작되는 거, 이 Cognitivism 이전에 시작되는 게 지금 저희 책에도 한 단계가 지금 생략돼서 나왔어요. 편집상에서 잘못됐는지. Inativism. Inativis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gnitivism 이전 단계. Inativism. Behaviorism에서 Inativism으로 와서 Inativism을 포함해서 Cognitivism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보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그냥 커거니티비즘으로 설명하지만 첫 번째 그런 어떤 단계로서 시작되는 단계로서는 이네이티비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네이티비즘이라고 하는 거 네이밍 봐봐. 무슨 얘기야? 이네이티비즘? 선천주의야. 이네이트. 타고난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네이티비즘을 또는 뭡니까? 네이티비즘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 네이티비즘이야. 생득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득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타고난 거야. 뭔가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그냥 백지 상태로 나와서 환경 안에서 언어적 작업을 보면 거기에 의해서 correct response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한다면, innatism은 behaviorism과 다르게 이미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지고 태어난 거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 생득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LAD. LAD. 그죠? LAD라고 하는 것이 뭐야?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언어에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언어 체계. 아마 영어학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그라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확대돼서 유니버셜 그라마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언어 체계야.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코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랭귀지 코딩.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LAD, 언어 습득 장치. 그래서 이 LAD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느 장소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난 장소의 언어가 저절로, automatically하게 습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야. 이 코딩에 의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어, Korean language system이 구축이 되는 거고, 영미권에 태어나면 English language system이 구축이 되는 거고, 불란스에 태어나면 프랑스의 언어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고, 러시아에 태어나면 러시아의 언어 체계가 구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태어나고, 랭귀지 인풋을 딱 들었어. 이거 한국어야. 띠리리리릭. 랭귀지 어큐지션 디바이스 안에서 한국어 코드 나와라. 접목을 시키는 거야. 접선을 하는 거죠. 한국어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영어에 태어나면 영어에 대한 랭귀지 인풋을 봐서, 이것은 영어에 대한 코드야. 띠리릭 해가지고 태어나서 매칭이 돼가지고 이팅가?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랭귀지 어큐지션 디바이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랭귀지 어퀴지션 디바이스를 가지고 진행되는 생득주의는 노력하지 않아도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야. 언어 발달 이루어지더라.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어? 이루어지더라. 우리 노력해서 한국어를 익혔습니까? 아니야. 노력하지 않더라도 태어나 보니까 한국어를 줄줄 해대. 그죠? 몇 개월 지나면. 그래서 이런 생득주의는 신체적인 발달처럼 노력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저절로 언어 발달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퀘스천 하나. 퍼스트 랭귀지는 그렇지. 세컨 랭귀지도 그래? 그럼 우리가 이게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 나도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 그죠? 랭귀지 어퀴션 디바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되면 프랑스를 저절로. 영국에 가면 영어를 저절로. 그죠? 로지.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면. 누가 칩을 심어줬으면 좋겠어, 머리에. 그치? 칩이 마치 심어져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 이네이티즘은 퍼스트 랭귀지 어퀴션에는 오케이. 지금 세컨 랭귀지 어퀴션은 Maybe not.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은 커그니티비즘으로 넘어간 거예요. 노력해야 돼. 세컨 랭귀지는 어느 정도 학습자의 인지적인 노력, 인지 구조 안에서의 발달 단계 이런 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LAD에 대한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은 그게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가지고 태어난 건 분명해. 왜? 동물과는 다르게 랭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건 분명해. 그게 LAD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학습 능력 안에서 언어 학습을 시켜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두 개로 발전시키고, 그죠? 두 개를 배우면 세 개, 네 개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이런 형태로 언어 학습이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코그니티브 러닝이고, 비헤이버리즘과 다르게, 그래서 미닝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미닝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커그니티비즘,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학습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의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건 비헤이버리즘은 기계적인 학습이잖아. 이미테이션과 리피테이션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습관으로 만드는 거야.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따라하고 반복해가지고, 그지? 네, 미닝풀 러닝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닝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학습을 배웠을 때 기존에 그죠? 그 새로운 학습과 관계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링킹해가지고, 앵커링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퍼머넌트리 그죠? 예, 영속적으로 내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커그니티비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을 했을 때 그죠? 새로운 학습, 뉴 아이템이 있어. 새로운 학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새로운 학습이 학습자야, 여기가. 그지? 학습자의 커그니티브 스트럭처야. 그지? 커그니티브 스트럭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습자가 실제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지식들이 주어져 있겠지.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이, 뉴 아이템과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커그니티브 스트럭처 안에서 그뉴 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을 선두로 보내. 그래서 마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뉴 아이템과 이제 기존의 지식을 연계를 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시스템마틱하게.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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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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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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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학습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 떨어져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닝풀 러닝은 한번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학습이 된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그 난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미닝풀 러닝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 아이템이 고우야. 고우의 파스트 텐스, 과거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고우에 대한 불규칙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이미 인지구조 안에서 규칙 동사가 내재화 있다라고 한다면 동사체계, verb 시스템이 나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뉴 아이템을. 근데 verb 시스템에서는 이미 규칙 동사만 있기 때문에 ed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went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지구조 안에서 다시 재구조화를 하는 거야. verb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내가 regular verb 시스템만 받았는데 이 주어진 뉴 아이템을 보니까 verb 시스템이긴 하지만 irregular verb 형태다. 그럼 인지구조는 어떻게? 이제 verb 시스템이 regular와 irregular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 체계가 발달돼 나가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적 접근법으로서 언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학습 원리는 이래. 인지주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원리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안에서 유의적인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학습 원리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면 그러한 형태의 학습 원리로 언어의 어떤 측면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 행동주의가 구조주의 관점이었잖아. 그치?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언어의 구조, 규칙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헤브리즘 및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한다면 뭐 변형 생성 합파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언어 구조에 대한 부분을 무한정 이제 변형시켜 나가면서 생성해 나간다. 뭐 영어학에서도 아마도 배울 거예요. 근데 교육론 부분 안에서 그러한 그 촘스키에 대한 변형 생성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트럭처럴리즘에 있어서의 확장된 형태로 언어 학습 안에서는 언어의 구조, 언어의 규칙에 대한 학습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학과는 좀 다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의 단위는 여전히, 언어의 규칙과, 그 다음에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이긴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선. 행동주의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행동주의는 그런 언어적 규칙이라든가, 언어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커거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규칙화시켜서, 시스템마틱화시켜서 학습을 시켜나간다는 얘기예요. 미닝풀 러닝의 토대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 학습에 대한 대상은 같아. 랭귀지 아이템 또는 랭귀지 룰스를 학습을 시켜. 근데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그지? 응? 아이솔레이티드, 그죠? 분리해서 시켜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각각의 규칙끼리 서로 관련된 부분끼리 연관을 시켜서 랭귀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지주의의 학습의 형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rule governed learning, 규칙 위주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성주의와의 차이점을 비헤브리즘과 커그니티비즘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와의 차이점을 두는 것이 언어학습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 비헤브리즘과 커그니티비즘은 어디에 맞추고 있어? 랭귀지 스트럭처, 랭귀지 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구성주의는 실제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상황이 대두가 되면서 언어에 대한 규칙만 가지고는 언어학습이 이제 언어 사용이 어렵다라고 해서 랭귀지 펑션에 초점을 맞춰서 새롭게 언어학습에 대한 전개를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구성주의 관점이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관점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그니티비즘까지는 트래디셔널 뷰로 보고 있는 거고, 컨스트럭티비즘은 커런트 뷰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자, 이게 이론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제가 이제 홀 픽처를 그려주도록 하는 거 정도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헤브리즘이라든가 커그니티비즘은 학습에 대한 대상은 동일해. 트래디셔널 뷰로 뭐 랭귀지 스트럭처와 랭귀지 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둘다 실라부스 장체 학습에서 진행시키는 학습 단위는 스트럭처럴 실라부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 위에는 롯 러닝 기계적인 학습으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는 이미테이션 프랙티스지만,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시켜 나가도 어떻게 미닝풀 러닝을 토대로 한 미닝풀 프랙티스가 진행이 되는 거야. 학습 방법에 대한 차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커그니티비즘 러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커그니티비즘은 인지주의적인 학습에 대한 관점이고, 그것이 이제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규칙 위주의 학습이니까 문법 지도 학습 활동, 문법 지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이언어 학습에 대한 접근법이 바로 커그니티비즘이에요. 그것은 이제 2장을 진행하면서 다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장, 3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관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한번 5분 너무 짧나? 네, 7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주의부터 진행할게요.